신무교 안 된다면 나 혼자 가가지고 중국집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승현아 슬슬 루즈하니까 막간 시청자 요즘에 가자고? 오 깜짝아 뭐야 이거 어 왔어? 뭐 사왔어? 오 왜 그래 아니 이거 뭐지? 너 과속했냐? 어? 과속했어? 내 거야? 18만원 나왔는데? 아 장난치 진짜로 과속 18만원 나왔는데? 공속고속도로 내 거라고 이거? 네 거잖아 차 번호 9775 9775 아 작았네 아 1800원이네 아 1800원이네 어우씨 X될 뻔했다 1800원 저 뭐야 저거? 저거 그 하이패스 고장나가지고 통행료 미납 아 요, 이것도 모니터네 어 더블 모니터야 이게 더블 모니터야? 어 이렇게 두 개 쓰는 거야 그 좋다 형도 이렇게 바꿔 나 그럼 책상도 바꿔야 돼 나는 나도 책상 바꾼 거야 얼마 줬어 책상 책상 10만원 책상 10만원? 어 바꿀까? 책상 10만원하고 모니터 하나만 더 사면 돼 나도 그냥 이사 갈 때 바꿔야겠다 어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할 때 하나도 안 어지러워 스타일 때 이게 두 개로 켜지거든? 네? 두 개로 켜지거든? 저 화면이 강퇴해도 되냐? 쟤? 누구? 솔직히 강퇴해도 되나? 누구? 설거지 점중이 한 번만 할게 나가 이 새끼야 좀 이따 풀게 아니 형 뭐 형 편한 대로 하면 돼 아니 우리 방인데 어 뭐야 이거 세 개나 사왔어 이거? 2 플러스 1 그건 뭔데 형? 이거 아까 시켜 먹은 거 스테이크 오 이거랑 먼저 먹고 있으라고 어쩌네요 그럼 우리 내가 잔 좀 가져올까? 어 이거 이거 먼저 먹어 네? 아니 뭐 괜찮아요 아 이거 먼저 먹고 먹으면 확실히 좋아 아 그래? 알았어 형 요새 술 많이 먹잖아 뭐 한잔 하고 같이 한잔 하자 먹어봤는데 좋더라고 아 한잔 하자 아 이게 그거구나 채팅이구나 어지럽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옆으로 해도 돼 어디로 해도 상관없어 옆으로 옮겨줘? 그냥 이렇게 봐 어? 이거를 이쪽으로 이거? 응 이거? 이거? 어 이렇게? 오케이 됐어 이거를 일로 옮길 수도 있어? 어 진짜? 어 해봐 이거? 어, 어떻게 옮겨? 이렇게 하면 돼 오! 와! 뭐야! 오 씨바! 뭐야 이거 이게 뚜껑이 와 우리 끄란데 어 형 방이야? 우리 방 어 아니 형 걸로 끼자 오늘은 아니야 네 걸로 켜 아, 맨날 내 걸로 켰잖아 괜찮아 상관없어 아 우리 란데가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우리 란데님 아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란데 고맙다 좀 신기하지 진무기 형 어 신기하다 대창 가족 술은 아직 나오면 안 되잖아 아니 술 먹지만 않으면 나와도 될걸? 아 그래? 야 레옹아 그러게 이거 이별주네 진무기 형 나 집 계약했어 어디로? 서울 동대문 거기 원래 봤던 집? 응 우리 승현이 이사가면 자주 못 보겠네 어? 왜? 잔 없어? 설거지 하면 되잖아 내가 해? 그것도? 아니 그럼 니가 해라 저는 수원에서 수원으로 가고 승현이는 서울로 가나봐 아니야 나는 여자친구가 수원에 있어가지고 전 이사 못 가요 아니 자네 형 좀 썩었는데 이거 난 여자친구가 수원에 아니 어. 그 오산 사람 어? 진무기 내가 밑에 편의점에서 좀 사올게 잔 좀 뭘 사와? 저게 좀 잔이 오래돼가지고 아니 그냥 먹어 굳어있어 종이컵 없어? 어 그러니까 종이컵 좀 사올게 내가 사올게 너 방송하고 있어 아니 내가 사올게 아니 내가 사올게 네 방송인데 아니 내가 하고 있어 아 그래? 아니야 형 미안해서 그래 야, 아니 근데 내가 앉아있는 게 더 어색해 내가 아 뭐 사와 잔이랑 어? 잔만 있으면 돼 종이컵 사도 되나? 어 종이컵 아 좀 미안하네 진무경한테 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진무기 형 여기 있는 게 어색하대 아 좀 이상하네
아 미안하네. 아유 오늘 술 먹을게요 지목이 형. 그래 형. 아니 근데 비번 몰라. 비번을 몰라. 지목이 형 비번을 모르잖아 내가. 아 사회적 위치가 어딨어요. 저랑 진목이 형이 친한 친구 그 형 동생인데 진목이 형 요즘 잘 먹고 다니네. 스테이크도 있네. 이야 야 맛있네. 아 스테이크 와 맛있는데? 김우경 형 맛있는 거 먹고 다니네? 야 레어마 좀 나와 일로와. 냄새가 맡아 냄새. 근데 너 먹으면 안 돼, 레옹아. 냄새만 맡아. 먹으면 안 돼. 알지? 아, 왜 이때 왜 그래?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레옹이 처음에 완전 애기였는데 진짜.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우리 레옹이. 많이 컸다, 우리 레옹이. 완전 애기였던 제가 엊그제 같은데. 야, 아, 야, 레옹아, 또 일로 와. 바지 지렸고, 응? 바지 지리고. 공주국 사왔어? 응? 공주국 사왔어? 응. 그냥 나도 근데 사람 얼마 없어. 내 걸로 펴. 내 걸로 펴도 안 넘어올 것 같아. 아니, 다 넘어오셨어. 사람들이. 형님들, 진목이 형 걸로 켜도 넘어오실 거죠? 형님들. 뭐? 형님들, 진목이 형 걸로 켜도 넘어오실 거죠? 깔쌈하지. 좋다. 어때? 안에 투명이네. 아니 좀만 하다가 식구 굴고 이제 술 먹으면서 해야지. 텐션 먹었어? 응. 야 얘들아 이거 좀 키워줄게. 잘 보이지 이러면. 어 이거 신기하다 이것도. 이러면 됐지. 형태형님 어서오세요. 형태형님 요새 오지게 잘 나가시더만. 시청자 그 뭐? 인원수 대비 별풍 제일 잘 터지는 거의 잘 되면 좋지 뭐. 나 너 분속 아니야? 아, 나 아까 국밥 먹고 이제 밥 먹을 때 딱 됐는데 형 와가지고 젓가락 없어? 아 있어 갖다 줄게. 치고 걸자 바로. 그럴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네 방 안 할게요. 형 숟가락도 필요해? 아니 숟가락 필요 없지. 젓가락만? 응. 아. 얘 네 방 안 합니다 이제. 형님 날. 저 땡영. 얘는 털 안 빠지네? 털 많이 빠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형, 근데 이런 것도 시켜 먹어? 스테이크? 이게 6,000원인가 그래. 뭐, 진짜? 이거 뜨거울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는데? 6,000원. 맛있지? 이게 미디움으로 구운 거거든?
그러니까 좀 회사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스프가 900원이거든? 시켜 먹으면은 이렇게 먹으면은 한 7,800원? 6,000원. 어 맞아. 이게 1,000원. 아 진짜? 마늘빵이 1,000원, 스프가 900원. 엄청 싸네. 6,000원. 아 7,900원. 고기 이렇게 나와. 야 고기 지린다. 왜 안 잡아? 왜? 저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나와요. 어 괜찮네. 술 먹을까? 응. 언제 가? 내가 가볼게. 너 언제 가? 날짜? 19분 갖고 술 먹을게 하는데 나 25일 24일인가 25일 걸렸어? 응. 아 저기 나오는구나. 응. 소맥? 응 소맥. 어? 모모 스테이크 맞아요. 안에? 어 맞아? 응 맞아. 아 모모 스테이크 아니다. 모모 스테이크랑 나 그것도 먹어봤어. 근데 맛이 좀 달라. 모모 스테이크는 밥도 주더라고. 내용이 때문에 정신없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제 관종이야 내용. 일단은 안 올라오거든? 내용이 너무 어떻게 올라왔어. 지무기 형이랑 술 한잔 오랜만에 때리네. 그때 여자친구 같이 먹고 처음인가? 어 보송님 어서오세요. 어 보송이 어서와라. 어서오세요.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먹었잖아. 그거 처음이네. 커플 놓으니까 재밌더라. 맞아 재밌어 하더라 진짜. 지금 뭐야 컴퓨터 앞에 술자리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같이 짠하자. 어 왔다. 네 잠시만요. 아니야. 내가 사람이 아니야. 장난으로 한 소리지. 왜 그래? 아 진짜? 계산해가지고 뭐야 편의점 갔다 왔는데 아 나도 방송 하다가 왔어. 나도 방송 많이 했어. 진무기 형 오늘 방송 많이 했어? 근데 몇 시에 켠지 생각이 안 나. 진무기 형이 여기 맛있다더라고 브런콘가. 어 이거 맛있어. 나 근데 이거 전화해봤는데 내가 전화할 때 안 받던데. 어? 그걸 나에서 거리 전문으로 시켜야 돼. 나에서 거리. 너 맛있어가지고 알아봤지.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아 그 정도는 아닌데. 같이 짠하자고 말 놓는 거라고요? 그건 그 정도는 아닌데. 아 진짜 맛있던데? 아 내가 오늘 안 씻어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응? 괜찮아. 아 야 맛있겠네. 승현아 진무기 미담 만들려고 방송 켜놓고 한 거야. 아, 레코딩하니! 아이고! 레코딩하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코딩하니. 진무기 형이 찰나하게 또 먹는 모습 보여드리자. 아, 근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알지? 예전에 아버지들이. 아, 우리 그란데 형님이. 아이고, 어떡해. 우리 그란데, 우리 란데가 또. 우리 란데가. 란데야! 그란데! 우리 란데가 또 500개 감사합니다. 란데 오늘 오지게 쏘는데, 오늘? 아, 오늘 많이 쏘셨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들이 옛날에 통닭 사오시면은. 이런 종이에 담아자, 알지? 맞아, 이거. 어장지.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야. 뭔지 알지? 아, 그래? 이 종이에 통닭이 담겨있으면 먹음직스러워 보여. 먹어. 잘 먹어. 야, 그치, 잘 먹겠습니다. 그란데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 부을까? 편한데, 그래. 오케이, 할까? 내가 해줄게. 너 잔 놓을 데가 없잖아. 아, 여기 놓을게. 나 여기다 놨어. 놓을 데 없어. 이게 좀 작지? 책상 가져올 걸 그랬나? 아니. 그럴 걸 깨다. 그치, 이렇게 먹자 그냥. 자 이제 여러분들 술 한잔 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짜자. 시청자분들 나 술 먹고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짠. 뭐지 이거? 일본어로 뭐지? 짠 간빠이? 간빠이.
형도 이제 무빠이에요, 무빠이. 야, 잘 탔다. 어, 형도 이제 무빠이라고 해, 알았지? 무빠이? 응. 봉준이 거? 어. 형도 그래야지. 봉준이랑 또 나중에 만날 수도 있잖아. 내 방에서 토막 치면은, 응. 내 방에서 토막 쳐봐, 토막. 토막 치면은 내가 설정해놨는데. 나 줘, 소주 잔 줘. 내가 해줄게, 내가. 토막 치면은 내면상 봉준으로 떠. 치지 마라 소리지. 저 옛날부터 해놨어, 저거. 배워주게 해놨네. 리얼봉이네, 리얼봉. 어, 리얼봉. 리얼봉.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 토막 아닙니다. 맛있다. 요즘 나도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도 진무기 형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요새. 맞지 형? 근데 오랜만에 본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으로 술 먹은 게 코 이름 다 알지? 아 와, 이름 말하지 마. 왜 그래. 자꾸 이름 말해. 아, 나는 이름보다 이게 아 이게 닉네임보다 이름이 승현이 너도 승현이가 편하고 이름이 어. 이름 부르는 게 좋아서 그냥 코이랑 예전은 술대로 만나셨잖아. 코이랑 저랑 승현이랑 제 여자친구랑 술 먹은 게 마지막이야. 그지 우리가? 응. 그냥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한 달? 응. 그 정도 됐다. 한 달 정도? 아,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는 시청자분들이 채팅을 많이 치네. 시청자 숫자에 비해서 많이 치네. 아 그래? 원래 한 200명 있으면 내 방송은 200명 있어도 채팅창 잘 안 올라오거든? 아, 나도 잘 안 올라와. 지금 그거잖아, 형들. 약간 정의 멤버인가? 지금 이 방에서 지금 막 넘어와서 잠수탄 사람도 없고. 근데 왜 강퇴도 안 했어요? 아, 즐기는 상황. 저 그 승현이 방 그 매니저분들 채팅 좀 쳐주세요. 매니저 좀 주게. 이거 승현이도 같이 하는 거니까. 승현이 방 그 시청자분들, 승현이 방 매니저분들 채팅 좀 쳐주면 안 돼요? 없나요? 아까 촉촉한 그분이랑 너네 아니잖아. 너네 아니잖아. 너네 아니잖아. 야, 보면 알아 대충. 아니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곰팡이들 그건 뭐야. 청소라고 논장체 맞지? 아니야? 너 아니래 새끼야. 열흘 19등 수치 맞아? 보격기 감사합니다. 아 우리 보격기가 팬들에게 고맙습니다. 봄주루 어딨어? 봄주루? 봄주루는 어, 봄주루는 진짜야. 봄주루 나 알지? 봄주루. 봄주루 어딨어? 촉촉님이랑 봄주루. 봄주루. 아 진짜 이 새끼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가만 있어. 아! 봄주루 가만 있게. 존재감. 아니 존재감을 이렇게 나타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촉촉한 없나? 어, 유도 아니야. 촉촉이가 진짜 착해. 촉촉한. 걔는 바로 저 촉촉이. 촉촉한 없어요? 그냥 채팅 이응 하나만 쳐주세요. 촉촉이 그런데 코이만 보러 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380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왜 380 뭔데? 뭔데 저게? 저번에 내가 야동 안 지웠다 걸렸어. 아 저게 야동 제목이야? 그것도, 아 저게 풍본이야? 그것도 코이한테 걸렸어. 그때 너 내가 보고 갔다 그랬잖아. 그게 그거야? 어. 근데 사람들 안 속더라고. 병 핑계 댔거든? 아니 내가 승윤이의 집에 와서 원정딸을 쳤대. 애들이. 아니 내 집 있고 내 침대에서 만약에 해도 내 침대에서 하지 승윤이네 집에서 원딸을 쳤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때는 승윤이가 너무 절박해 보여가지고 내가 했다 했어. 그냥 내가 했다 했는데 들켰구만. 그래서 민철이라고 했거든. 그래도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아, 걸렸어. 아 근데 코이한테 걸리니까 좀 창피하더라고. 나 남자면은 뭐 다 볼 수 있지. 나도 보긴 봐. 여자친구한테 야동 걸려봤어? 여자친구한테 야동 걸린 적도 없지. 나 팀원들한테 한번 걸렸었잖아. 그래? 옛날 웅진 때. 나 몰랐어. 넷북. 아 넷북? 어. 그
근데 나는 나는 형 거기 있는 거 알았거든? 난 대놓고 봤잖아 그냥. 응. 거기 있는 거 알았는데 그냥 말 안 했는데 나도 몰래 가끔씩 봐가지고. 형 비번 알잖아. 형 휴가 갔을 때 그냥 혼자 봤는데. 아니 저희는 어떻게 봤냐면 그 알지? 거실에 서라운드 스피커 봐 그거 블리츠 거 존나 좋은 거 알지? 그거 네 군데 이렇게 돼 있고 모서리에 그 넷북을 연결해가지고 서라운드로 스크린에다가 그 뭐야 그거 쏴주는 거. 그거 쏴주는 거 그걸로 거의 뭐 영화관급으로 봤어요. 개질입니다 그거는. 그때 뭐 몇 명 다 휴가 나가고 몇 명 없어가지고 진짜로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숨소리. 맞아. 알지 알지. 빔 프로젝트 그렇지. 일단 행복했지. 그때 또 쪽조에 승마 계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타서 보면 와 진짜 막 이러면서 기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피곤해 성적이 안 나오는데. 너 술 마시고 싶었어 오늘? 오늘? 아니 그냥 지금 딱 배고플 시점이었어. 오늘 원래 요새 술 많이 먹어서 잘 먹거든 요새. 오늘 원래 그거 할라 했어. 어? 이재균 감독님 찾아가는 거 그거 할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거든 사람들한테. 원래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 스케줄 상. 내가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승현이랑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오늘 좀 안 되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조만 날짜 잡아가 너 저 서울 가니까. 지금 형 서울 사니까 해가지고. 형 나 이사 갈 때 와줘야 돼 이사 가는 날. 왜? 형 짜장면도 먹고. 정이지. 응? 정. 아 가야 된다고? 무조건이야? 아, 이사도 도와주고. 같이 봐. 이사업체 부를 거 아니야? 아 부를 건데 그래도 정이잖아 정. 며칠 나가는데? 24일. 지금 캐스파 그 협회장이에요. 협회장. 그래가지고 못 그 방송할 때 조금 약간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 잘 나가지나요? 누구? 감독님. 잘 나가지. 재균 형은 근데 10년 전부터 항상 잘 나갔어. 맞아.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 초창기 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니, 공군 재균 형이 나랑 승현이 좋아해. 아, 쟤 김명훈 얘기하는 거야, 쟤. 너 김명훈 부르라고? 아니. 감독님 만나려면 팀 에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에이스랑 나랑 어색하다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 아하하. 명훈이랑 어색해 아직? 어? 아직 어색해? 명훈이랑 그냥 아, 아니야 말 안 해 그냥. 아니 말 안 하고 있어 지금. 스폰방도 안 했어? 뭐 할 일이 없었지. 재균 형이 봉준이 알지? 재균 형 있을 때 봉준이 같이 팀 생활했는데. 알지. 근데 봉준이가 있을 때 아마 승현이가 그때 인도 갔을 거야. 맞지? 나 없었을 때. 그래가지고 나랑 봉준이랑 맨날 배드민턴 치러 다녔거든. 근데 그때 승현이가 없었을 거야. 근데 형 배드민턴 치면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왜 형 초대 안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내가 주장이어가지고 카리스마 배치 때였어? 내가 주장이어가지고 봉준이가 약간 연습생 느낌이었어. 뭔지 알지? 연습생 느낌? 나는 주장.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말 섞기가 힘든 느낌? 뭔지 알아? 약간 거리 뒀다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봉준이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내가 봉준아 뭐 게임 해야지 이러면은 봉준이 입장에서는 개아빡이었겠지. 아 그렇지. 아빠지. 근데 걔가 또 스타를 또 못하는 거야. 딴 팀에서 왔는데 뭐 알잖아 랭킹전 같은 거 하면 맨날 꼴찌하고 이래가지고 좀 연습 좀 하자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지금도 형 이렇게 스타 BJ 하는데도 실력 없으면 좀 그런 눈치 보이는데 진짜 게이머 시절엔 진짜 실력 없으면 맞아. 사람들 진짜 개무시했어요 진짜. 맞아. 258이 그거야? 2승 58패? 아니야 4승 정도 했어. 4승 한 50패 했어. 2승 58패도 있었지 않았네? 트레이드 돼서 온 게 아니고 사왔지. 사왔었지. 아 그래? 근데 그때 나한테 승현이가 그때 뭐 그거 가가지고 인도여행 가가지고 돌연 인도여행 가서 내가 인도여행 갔어요 그때. 아니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갑자기. 그때 우리도 그때 우리 친했잖아 그때도. 갑자기 그때 수영도 같이 다니고 묵경
나 그만둬 이러면서 자 갑자기 인도 간다고. 내가 그래갖고 어이가 없었어. 그때 나 잘했을 텐데. 그때 한참 잘할 때였어. 그때 너가 프로리그 시즌 한 그때 제일 잘했대. 18승 정도. 맞아. 알지? 18승 내가 1승 적었어. 내가 17승 한 시즌에 17승 18승 했으면은 되게 잘한 거야 얘들아. 거의 주전에서 바로 밑에 준주전. 18승 17승 합치면은 35승이잖아. 그치. 와 35승이면 잘한, 잘한 거지. 다른 팀 에이스 숫자지 그 정도. 그지. 우리 둘이 합쳐요. 2군은 아니었지. 야 2군은 프로리그 한 번도 못 나가지. 맞아. 2군은 프로리그 못 나가요. 그런데 잘 못 나가요. 세 경기에 두 경기는 나간 건데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는 거의 고정 출전인데. 그때 다리 한번 데려왔었는데 너 집에 없을 때. 아 우리 집에? 응. 다리 와서 놀라고 친해지라고 좀 했었는데 안 친해지. 안 친해지. 고양이들. 역시 전 세계 5위 뭐야 저거? 내가 반트 가지고 8등 안에 들어왔잖아. 어? 반트? 8강. 나 8강? 그랬잖아. 그럼 전 세계 8이지. 근데 우승 대한테 졌으니까 5등이야. 오. 인정? 어. 무슨 선물이냐. 노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 노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승현이 뭐 이제 이사 가고 자주 못 보니까 다 말해줄게. 형 이건 뭐야 근데? 이건 뭐야? 마늘빵 맛있어. 이거 발사믹 소스. 아... 발사믹 뭔지 알아? 응. 이거 발가락 꼬랑내나 이거? 그거. 그 호텔 가면 나오는 거. 이거 발가락 꼬랑내. 나는 그거 안 먹어. 알지 뭔지. 응. 레스토랑에서 주는 거 아니야, 맞지? 저 이게 위층 살아요, 저는. 응? 레스토랑에서 주는 거잖아. 근데 옛날에 저 코 많이 안 골았어요, 여러분들. 맞지, 형? 말해줘. 승현이 코 안 골았지. 피곤하면 고는 거지, 뭐. 피곤하면 골았는데 요즘은 꼬지게 골잖아. 형 나랑 아니, 요즘에 잔 적 없어서 모르지. 저 85kg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 해놓으라는데? 저 85kg요. 저는 커리지 18회. 18회 커리지. 17회인가 18회인가. 저는 제가 키 180. 승현이가 178. 맞지? 어. 177. 근데 이거 뭐지? 근데 진무기 형이랑 나랑 합방 하면 스타 팬분들이 많이 올 텐데 게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지? 아, 예. 다 스타 팬일 텐데. 또 내 방으로 키면 완전 그냥 스타, 다 스타 팬이야.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면, 사람 더 안 올걸? 진국이 형 오메킴 프로게이머 시절에 팬 한 명 없었다는데, 리얼 사실이야. 그니까 웅진 스타즈 경기 끝나면 팬미팅을 했거든? 그러면 선수들이 이렇게 일자로 쫙 서 있잖아. 그러면 용태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명훈이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나도 여자 팬들 좀 있었어. 나도 그땐 괜찮았어. 근데 승현이, 민철이, 정한. 아니 민철이도 가끔씩 있었어. 민철이 한두 명. 응, 그 가끔씩 있었어. 정한이. 너 누구였냐? 얘네들은 앞에 한 명도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주보고 선수들끼리 여기 김승현, 여기 김민철 이렇게 서가지고 둘이 대화하고 그랬어. 그때 빗자만 게 뭔지 알아요? 저기 멀리서 코치님들 보고 있다. 그 장면을 이런 거 보고 있자 이런 거. 그게 빗자만 그때. 정한이가 안정한이지 뭐. 안정한 프로게이머 있지. 프로게이머 있어요. 웅지 내용이 진짜 컸다 얘. 4kg 나가게 다른 선수들 팬카페 아직도 있는데 나만 없다고? 그거는 제 팬카페도 있었어요. 근데 제 카페 만든 운영자가 자기 못해 먹겠다고 나한테 운영자 주고 가가지고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이거 들어가면 운영자가 김승현 돼 있으니까. 그거 권한 넘기고 갔어? 어.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지웠어요. 다음 카페? 어. 카페 직이라 그러나? 어. 카페 근데 못하겠다고 그걸 나한테 넘기고 간 거야. 왜 못하겠대? 그때 잘했는데. 근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난 서희 누나가 있어. 서희 누나 알지? 어. 난 서희 누나가 했었는데 카페. 봉준이 세 달 동안 한 명도 가입 안 해서 지웠다며. 어. 근데 봉준이는 선수 시절에 진짜 그냥 못하는 애였어가지고. 그래요. 승현이는 좀 잘했지. 아우 깝도이 반갑다. 난 기억이 별로 없어. 그냥 나랑 배드민턴 치러 다녔어. 배드민턴 장에. 봉준이가 그거 좋아해. 봉준이가 배드민턴 칠 때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걔가 템빨을 되게 살려. 템? 템빨. 맨날 템빨 템빨. 이거 템이 좋아야 잘 친다고. 라켓만 봉준이 그때 월급 30만 원인가 받았는데 라켓을 무슨 28만 원짜리 산 거야. 아 그거 하려고? 배드민턴 라켓을 28만 원짜리 산 거야. 그래서 내가 와 너 진짜 미친놈이다 내가 계속 그랬거든. 나는 싼 거 2만 원짜리. 아 팩트야 그거? 팩트야. 오. 물어봐. 아니 그거 장비가 좋아야 된다면서 맨날 치거든? 근데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고. 아 어떻게 장비 30만 원 받았을 때 28만 원 받았어? 거의 28만 원? 와 24만 원인가 28만 원이야. 물어봐 진짜야. 무슨 말 공부냐? 비싼 거 쓰더라고. 무슨 들었네? 그때 CJ랑 3, 4층이었잖아. 알지? 아 그래. 마우스 어딨어? 아가 이제 저런 불행 나야 되지. 고의 능력 아닌데. 아직 채팅 못 봤어. 아무튼 그랬어. 재밌었어. 봉준이 이제 착하고 애가. 나 사과했다고? 그 팻 그 뭐야 고의 능력에 놓고 사과 치면 뭔 소용이야. 애초에 안 해야지. 그지. 근데 방송은 어때? 할만해? 방송? 형 나 그 뭐지? 나는 이제 스타 BJ에서 약간 좀 넘어갔잖아. 역계 BJ야. 너무 방송은 힘들어 좀. 남캠이랑 역계 BJ.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스타도 잘하길 바라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도 하길 바라고. 컨텐츠 아이디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나 볼 때는. 그러니까 무슨 컨텐츠를 해야 좀 신선하고 남들이 안 했던 거 해야 되잖아. 그것도 막 하면 안 돼. 막 했다가 얼마 알지 얼마 전에. 그 영화. 그거 하면 안 돼? 의붑이야? 아, 맞아, 안 되는데. 막 하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게 막 한 것도 아니잖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근데 나랑도 얘기했잖아. 하기 전에. 영화 몰래온 손님으로 소개팅 컨셉 하면 어떻겠냐. 나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큰 실수였어, 근데 그게. 근데 그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더라고. 그게 왜냐면 영화가 무엔터 그 팬분들한테 반응이 안 좋더라고. 나는 그 왜 그런 거야? 영화가 왜 안 좋은 거야 반응이? 뭐 잘못해? 얘네 뭐 잘못했어? 사과 같은 거 몇 번 했을 때 진짜 뭐 노잼으로 욕도 많이 먹고 아무튼 이미지가 안 좋아 일단. 근데 이미지 때문이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실제 합방을 몇 번 많이 했었어 봉준이랑. 아 그렇게 해도 재미없었어? 근데 봉준이도 못 살린다고 막 사람들이. 아프리카 유재석 김봉준도 못 살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대고 방제 그거 알지? 뭐라 친지. 방제는 나로. 방제는 실수했지 영화가. 그래가지고. 나도 요 오지게 처먹잖아. 집 안 내려줘주고 막 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더 취해 있었거든. 그 둘보다 술 많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뭐 그 사건 아무튼 그런 식 때문에 이제 좀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컨텐츠도 흐랑 씨가 그 역행분? 그분 좀 약간 사슴 닮았던데 사슴? 약간 사슴과던데? 얼굴이? 뭐 고양이과, 사슴과, 강아지과 이렇게 있으면 사슴과. 사슴과도 있죠? 처음 들어보네. 눈 약간 뚜까도 사슴과잖아. 아 그래? 여기 미간이 좀 넓고. 형이 맞는 거 아니야? 눈망울이 약간 초롱초롱하면 사슴과. 사슴과 맞아? 초롱. 내가 지었어. 유나 그렇지 유나. 안 해 사슴과. 유나 스타일. 목 길고 그렇지. 저 잘 안 해. 사슴과 있어 몇 명. 그니까 느낌이? 아무튼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그랬지. 이거 조금 먹으면 맛있어. 아 근데 확실히 그 컨텐츠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아 그치. 얼굴이가 이어폰 자꾸 물을 뜯어가지고 벌써 이어폰 하나. 나도 그랬는데. 나 그래서 이거 좀 딴 데다가 빼놓고 방송 끝나면 빼놓고 딴 데다 놓고. 야 하지마.
내용 좀 저기 되돌아놓고 봐야겠다. 우경 김승현 아프리카 북해 썰 해명 좀 말해도 돼? 뭐? 북 아프리카 북해? 뭔 북해? 나랑 승현이랑 북해 같이 쓰는데? 북해 같이 써. 같은 아이디로 같이 써.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북해 갔다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일 아이디 접속 뜨면서 나가질 때가 있어. 왜? 그거 왜 해명해야 돼? 아니 근데 최근에 들어가려 했는데 없어져 있더라고. 아이디 삭제했어. 그래서 다른 애한테 나 지금 하나 확보해놨어. 문석이한테. 퀵뷰 항상 넣어주고. 우리 서로 퀵뷰 많이 넣어줬다고 아이디. 근데 아프리카 북가고 있는데 내가 퀵뷰를 안 넣었는데 갑자기 내 아이템 딱 가보니까 퀵뷰가 두 개인가 세 개 있는 거야. 승현이가 어디 역캠에서 역캠 가가지고 얻어놨대 자기가. 채팅 오지게 잘 펴가지고 퀵뷰를 얻었대요. 아니 원래 그런 거 있어. 그것 때문에 두세 달 편하게 봤지 방송. 좀 학고방 가면 채팅 좀 귀엽게 좀 맞아. 좀 어색히 귀엽네 하면서 그 퀵뷰 주거든? 그 매니저나 회장 이런 사람이. 맞아. 그런 걸로 내가 오지게 받아놨지. 그 승현이 원래 방송 갈 때 그 역캠 탐방 할 때 스킬 나왔지. 나는 한 번도 못 했는데 하더라. 역시 오지는구나. 약간 신의 재능이구나. 뭘까? 요미님도 오셨네. 요미 반갑다. 반가워요. 나 좀 어지러운데 벌써? 호주에서?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가? 호주 두 병은 먹어야지 그래도.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아 내일 저녁에 만나면 돼. 내일 여기서 해장이랑 같이 하자고. 네. 저는 이사 안 가요. 난 승현이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해. 저는 우리가 수능으로 갈 거야. 뭐라고? 수능? 수능으로 계약했어. 내 승현이 잘 돼서 가는 거라 진짜 좋다. 잘 돼서 가는 거라서. 근데 좀 망했어 다시. 이제 시작이지. 반주 노랑통닭 이거 3종 세트. 순살 3종 세트랑 방아나는 누구 건가요? 김무기 형 가져온 거. 방아나는 누구 거? 방아나 얘네 거. 서울 가면 이제 자주는 못 보겠다. 아 근데 요새도 자주 못 봤잖아. 만나려면 나를 잡고 만나야겠네. 자주 와 왔다 갔다 가까우니까. 여기서 한 40km 되나? 40km? 그 정도 되지? 45km? 50km 될까? 그렇게 멀어? 끝이야? 서울 동쪽이야? 동쪽인? 아무튼 50km 정도 될걸? 어디 천호 있는데야? 천호동? 그쪽이야? 거기보단 전인데 별로 몰라. 그래도 동쪽이네? 동대문 쪽. 동대문이면 이쪽이네. 한 시간 안 걸리지. 아 근데 형방 오니까 여자 이모티콘도 보인다. 여자 이모티콘이 뭐 누군데? 아 여자 마크. 내 방금 거의 없는데. 장안동 수원 대충 차 타고 한 시간 반? 그 정도 안 걸릴 텐데? 한 시간 반이나 걸려? 차 좀 막혔을 때 저거. 안 막혔을 때. 밟을 수 있을 때. 밟으면 한 40분? 얼마 안 걸리네. 잠깐 어제 가도 아침이나 새벽에 가면 되니까. 와 근데 너랑 나랑 벌써 10년이 넘었네. 그러게. 제가 승현이 처음 본 게 여러분들 승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맞아. 맞지? 진짜 맞아. 명훈이가 명훈이도 고2. 그래갖고 명훈이는 맨날 해남으로 시험 보러 다니고 승현이는 그때 검정고시 봤지? 맞지? 승현이 검정고시 보고. 네. 10년 동안 같이 했어요. 10년 동안 같은 팀 생활하다가 면상은 그대로였지. 그때부터 이면상이었지. 그때는 말랐었고 지금은 안 말랐고. 그 차이지. 너무 많이 자랐다 등석. 마크로는 싸서 하면 그러니까 약간 그 한빛이 좀 잘생긴 사람 좋아해가지고
승현이 좀 약간 배척당했었어 처음에. 배척당했었는데. 뭔 소리야 감독님 언제쯤 해줬는데. 배척당했었는데 그 얘가 신인 때 프로리그에서 프로리그 나가자마자 3연승을 한 거야. 3연승. 근데 허영무 강민 누구 잡았지? 연보성. 허영무 강민 연보성을 잡았어. 프로리그 0승 0패짜리가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3연승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막 기사 뜨고 난리 났었지. 그때 신인왕 후보 막 이러면서 그지? 근데 그 기사 뜨고 나서 바로 막 연패하면서 그때 신인상 못 받은 게 좀 아쉽다. 그지? 받았어. 평생 한 번인데 그 기회가. 맞아. 상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아까 답변을 궁금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별명이 그때 듣보잡이었어요. 맞아. 김듣보잡이 내 별명이었어. 그래가지고 진묵이 형이 자평 이러는 거야. 자평. 자평 자평. 뭐 어디서 또, 듣도 못도 못한 애가 3연승 한다고 별명 자평이었어. 김듣보잡. 나는 팀플 할 때 불만 없었는데. 나는 팀플 할 때 연봉이 제일 높았었어. 팀플 성적이 좋아서. 아니 왜 부검해 달래? 너 몇 개나 쌌는데 이 새끼야. 저 새끼 닉네임 처음 보거든. 화진? 화진이 나 화진이 기억나는데? 내 방에는 요즘 아예 안 오던데. 어? 예! 어, 아, 어떻게 봐? 이렇게 봐? 이거 화면에? 뭐야? 이거 형님이었는데? 화진이 형님인데? 형님, 바로 형님인데? 주성당님, 주성당님. 죄송합니다. 어? 못 알아뵙네. 어, 어떻게 쪼졌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미마셍. 한잔 때려, 한잔 때려. 아, 몰라. 몰라서 처음 봤어. 원래 해적왕 화진이었구나. 화진이 자주 오잖아. 해적왕 화진이는 알지, 누군지? 근데 형방이도 요즘 안 왔나 보네 그러면. 아프리카를 오랜만에 오나 보네 화진이가. 요새 좀 뭐 오랜만에 본 거야. 나도. 화진아 미안해. 알어. 화진이 누군지 알어. 닉네임 바꿔서 그래. 바꿔서. 저게 이응 영 이응이 그 봉준이 거지. 봉준. 근데 봉준이 형 그 웅진에 있을 때 본 적 있어? 뭐? 뭘 봐? 작은 봉준이. 봉준이 고추? 어허 본 적 있지. 나 그렇게 생긴 고추 처음 봤어 난. 아 왜 작아서? 아니 저 아 근데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뻔데기 같아서. 맞지 형도 처음 봤지 그런 식으로 생긴 거. 근데 뚱뚱하면 원래 그런지 알아? 아니 그냥 유단이 심하던데. 이런 거 말해도 돼? 어? 말해도 돼? 어. 아 여자친구 있어 상관없나? 봉준이 상관없죠.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그걸로 놀려 봉준이. 근데 아무튼 좀 신기하게 생겼어 맞지?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 아니 봉준이도 화나면은 봉준이 주니어도 모양새를 갖추겠죠. 프로리그 1승에 50만원이었어 그때. 50만원이다가 한참 나중에 30만원으로 바꿨어. 근데 팀이 이길 때잖아. 응, 팀이 이길 때. 팀 지면 10만원이에요. 응. 이겨도, 자기 팀, 이겨도. 팀 지면 10. 맞아, 맞아. 자기 이기고 팀 지면 10만원이에요. 슈카 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때 좋았지. 그때 너 기억나냐? 뭐. 나 올킬 했을 때 200만원이잖아. 아, 200에 올, 그때 올킬 수당 있었던 거 알아? 어? 너한테 받았잖아. 응. 너 50만원 더 들어갔을걸? 아, 그래? 응. 그리고 너 10승 나 10승에 1000만원 아니었어? 인센티브 맞지? 승현이 10승 나 10승에 1000만원 그리고 1승에 50만원 그 썰 있다. 나랑 승현이랑 그 연말에 그 돈을 얼마 벌었는지 그 세금 그것 때문에 나오잖아. 내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만큼 회사에서 받았는지 그게 나오잖아. 나랑 승현이랑 5000만원이 넘었었어. 연봉이 2000 초반대였는데 다 해가지고 5000만원을 넘게 받았었는데 통장에 그때 너 얼마 했었냐? 통장에 난 20만원 5000만원 넘게 받았는데 김승현 통장에 20만원 저 105만원 있었어요.
5천만 원이 어디로 간 거야? 아니 5천만 원 맞아? 그렇게 많이 벌었어? 아니 그때 5천 얼마 5천 얼마였어. 아 그래? 나 몰랐어 그렇게 많이 벌었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때 막 그때 나는 그때 명품 좀 많이 샀고 알지? 너는 그때 인도 한번 갔고. 진무기 형은 명품 좋아했어 그때. 그 당시에 좀 많이 샀어 명품 이런 거. 나는 여행 시계 이런 거. 난 여행 많이 갔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20대 초반이어가지고 승현이 20살 나 21살 말 22살 이래가지고 그때. 아야. 그때 된장이었지 맞아. 아. 승현님 그때 20살이었을걸? 일로와 내 형이 일로와 나도 진짜 어렸을 때였는데 일로와 어 바나나 어서와라 얘도 매주 줘야겠다. 어 바나나 따르뜨님 안녕하세요. 와이곳에 그림 그리는 분 아니야. 만화 어 만화 그림 승윤이랑 나랑 일본 여행도 갔어. 오사카 그때 4박 5일? 5박 6일? 어 그러니까 내가 오사카 뭐지 게이머들이랑 갔다니까 사람도 뭐 전 여친이랑 갔다면서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 사진 아직도 있어 싸이월드에. 진국이 형이랑 갔어요 여러분. 나랑 승윤이랑 동준이랑 김동준. 아와 진짜라니까. 이렇게 4명 같이 사람들이 자꾸 전 여친이랑 갔다면서 막 계속 막 몰아갔어. 난 내가 게이머들이랑 갔다 그랬는데. 용태 600 받았었지. 용태는 600 받았었어 한비 때. 맞아. 근데 나중에 많이 받았죠 맞지? 운진 바뀌고서 그때부터 쓸어 담았지. 아 맞죠. 제일 고액 연봉자의 인센티브 오지게 받았지. 우리는 그러니까 연봉이 한 만약에 5천이라 치면은 인센티브가 5천 이상 벌었었어. 맞아 처음에 되게 잘해줬어. 한 2년 정도? 그 정도였어. 나랑 승현이랑 연봉이 2000 초반이었는데 초중반이었는데 번 게 5000이 넘었었으니까. 맞아. 인센티브를 되게 잘 걸어줬어. 막 20승에 막 3000만원 막 이렇게. 우리는 10승에 1000만원 근데 둘 다 10승 그냥 하니까 그냥 해서 받고 막 이랬지. 근데 그때는 그 뭐지 사무국에서는 우리가 10승 할 줄 몰랐을까? 그래? 아니 나는 팀플에서 넘어왔고 너는 별로 그 임팩트 없었고 우리 10승 그 어렵게 하더라도 어렵게 할 줄 알았을까? 근데 17승 18승 했잖아. 넉넉하게 했지. 그때 10승 넘었을 때 기분 좋았는데. 나도 좋았어. 그때 통장에 딱 천이 꽂히는 게 너무 좋았어. 맞아. 웅진 계열사가 좀 망해 막 그 건축 쪽이 좀 그 망했죠. 부도 나가지고. 아. 너 술 그 왜 이렇게 빨리 먹냐? 나 좀 취하는 것 같아 진무기 형. 아니 건축 쪽에서 뭐 건드려가 이거 먹어. 어떻게 먹고 있어 지금? 이거 건축 쪽에서 뭐 건드려가지고 아마 다른 계열사 팔아서 메꾸고 그랬을걸요? 저 정확히는 몰라요. 맞아. 근데 뭐 모르지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맞죠? 오늘은 뭐 오늘은 뭐 했어? 방송 오늘은 뭐 했어? 오늘 오버워치 좀 하다가. 너 오버워치도 해? 오늘 처음 해봤어. 잘해? 근데 오버워치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 걔 있잖아 흐왕이. 흐왕이가 평소에 오버워치 하거든. 오늘 같이 했는데 빡세? 못한다고 그 뒤로 오지게 먹었어. 완전 다르잖아 장르가. 총싸움이랬나? 총싸움이잖아. 응 근데 좀 어렵더라. 그렇지. 맞지 형들 오버워치 좀 어렵던데? 형 해본 적 있어? 오버워치? 야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렵더라 오버워치. 어렵던데? 보는 것도 어렵던데? 약간 그러니까 막 그 딱 그 총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순간이동도 하고. 맞아 별의별 스킬이 있어. 힐러 같은 것도 있고. 맞아. 맞지? 맞아. 아 나는 총싸움 잘 못해. LOL은 할 줄 아는데 속싸움은 잘 못해. 근데 좀 재미는 있더라. 근데 계속 하니까 좀 멀미 오던데.
그거 멀미 오는 사람 많대. 어. 총싸움 하면은 멀미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 맞아. 그 오버워치 이런 거는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보는 사람은 좀 재미가 좀 떨어진다 이런 평이 있던데. 아 그래? 스타가 제일 그런 면에서는 스타가 제일 좋아 맞지? 대중성이 있지 스타는. 그지 서든도 그러지. 스타는 맥주 남았어? 어. 스타는 이제 보는 사람 한 사람 다 재밌으니까. 너 집에 맥주 없냐? 저 모르겠어. FPS 올래? 야 형 그 아까 우리 팀플 달달해. 치킨 스틸했는데? 줘. 야 먹으면 안 돼 너 저거. 아니 레옹이가 치킨 이거 물어가지고 좀 끌고 갔어.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맛있나? 맛있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와. 팬미팅 했지. 레옹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될 건데. 그러니까 레옹 입장에서 이게 맛있을 수는 있는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오래 살려면 사료만 먹어야 돼. 근데 좀 불쌍하지 않냐? 너네들 365일 그러니까 간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쌀밥은 아니고 365일 간장밥. 간장밥만 뭔데 생각해봐. 365일 간장밥 좀 지겹겠지? 지겹겠어. 얼마나 지겹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주잖아. 형도 주지 않아? 응. 가끔씩 간식? 간식 줘야지. 그럼 제대로 네 연락하고 지내요. 재균이요? 어. 너 요새 맨날 치킨 먹었어? 사람들이 진짜 그 무엔터 사람들은 맨날 치킨 먹으라고 해. 대리 만족하려고? 아니면 뭐 봉준이가 옛날에 치킨 많이 먹었어가지고 뭐 먹방 뭐 할까요? 치킨 무조건 치킨 치킨 뭐 있잖아 많잖아. 찌개도 있고 한식도 있고 무조건 치킨이야. 분식도 있고 무조건 치킨 그냥? 어 그래서 치킨 많이 먹어야 돼. 너 살 뺄 수가 없겠다. 어떡하냐. 설마 더 쪘어 계속. 100kg 넘어? 최근에 안 재봤는데 넘을 수도 있어. 괴롭히려고 그런 거야?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봉준이 뭐 자세히는 모르겠네 나도. 아, 왜? 뭐, 무조건 치킨이네 뭐 먹으나. 치킨이 맛은 있어? 근데 맨날 먹으면 질리잖아. 다른 치킨을 먹어도 질리지. 아 근데 나 있잖아 승훈이 가면 너무 허할 것 같아. 형도 이사 와서 얼른. 그건 안 돼. 진짜 형들 나 승훈이 가면은 좀 허할 것 같아요. 마음이. 나도 그러지. 아니 너는 코에 있잖아. 아 뭐. 코 있잖아. 형도 그 겸 있는 나 있잖아. 형 여동생 결혼한다. 아 진짜? 12월에. 어쩐지 옛날에 그렇게 커피 한 잔만 하게 해달라 해도 뭐라고 절대 안 된다더만.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 아니 어제 전화를 해?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들 통화 좀 하자 이러고 급하게 이렇게 전화 통화하자 온 거야. 근데 갑자기 날짜가 잡혔대 12월로. 아 진짜? 가가지고 이거 해야 돼. 그 축의금 받으면 적고. 아 그거 형이 해? 치권 나눠주고 이거 해야 돼. 큰일 났어. 아니 인사를 몇 번 했대. 그건 들었거든. 아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근데 나도 형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인사하러 가 이번 달에. 오 뭐야. 근데 내가 먼저 하려고 했거든 나는. 어? 결혼한다고?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어. 어. 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아니 방송 중이야 형. 나 팟빵 때도 말했어. 아 그래? 힘들어. 인사하러 가기로 했어. 결혼한다고 그 누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응 하려고 하지. 오 야씨 많이 컸어. 나 이거 방송 중인 그 까먹은 거 아니지? 아니야 다시 보기 남는 거 알지? 유튜브에 올렸대. 오 약간 확신이 있어. 뭐야 근데 응 중요한 건 누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누나도 결혼할 마음 있으시대? 같은 마음이야. 아 그래? 맞아.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혹시나. 그치 여자친구 봤지?
성격 진짜 좋고 착해요. 결혼 상대야 딱. 아, 하지마.